햇볕 좋은 날 마당에서 다 마른 빨래를 걷고 있는 짱구 엄마. 담 너머로 옆집 아줌마가 좋은 걸 샀다며 잠깐 놀러오라고 합니다. 복미선은 짱구에게 잠깐 옆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 짱구는 만화책을 보다가 잠들어 버렸네요. 옆집이기도 하고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라며 잠시 집을 비우는 복미선. 엄마가 나간 후 짱구는 잠에서 깨는데요. 짱구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짱아에게 엄마가 어디 갔냐고 묻고 잠결에 손가락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는 짱아. 하지만 화장실에 엄마는 있을 리가 없고 엄마를 찾으러 2층으로 가보지만 역시나 없고 온 집안을 다 찾아보지만 결국 엄마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곤 짱아와 단둘이 남아서 집을 본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더니 엄마가 안 계실 때 마음껏 놀 수 있다며 즐거워하죠.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짱구는 소리가 났던 욕실 쪽으로 가는데 샤워기가 떨어진 소리였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샤워기를 원래 상태로 고정해 놉니다. 하지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샤워기는 혼자서 저절로 떨어지고 짱구는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올려놓지만 또다시 들리는 의문의 소리. 갑자기 소름이 돋은 짱구는 서둘러 욕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곤 액션 팬티를 입으면 천하무적이 된다며 강한 척 해보지만 이상한 소리는 위층에서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용감하게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보지만 소리는 계속 위에서 들리고 2층 발코니로 나가서 지붕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짱구. 그러자 흰둥이가 미친 듯이 짱구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마치 뒤를 빨리 확인해보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 의문의 검은 형체가 뒤에서 짱구를 노려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귀신은 아니고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왜 하필 그때 와서 사람을 놀라게 하냐며 투덜거리는 짱구. 그 순간 이번엔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실 벽장에서 물건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무너진 짐 사이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짱구는 전화가 오는 휴대폰을 발견하는데요. 전화 속 상대는 잘못 걸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죠.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 그때 집에 온 복미선은 집안 상태를 보고 놀라는데 벽장에 전화를 넣어놓으면 쓸 수가 없다며 복미선에게 잔소리하는 짱구. 하지만 복미선은 이건 아빠가 전에 쓰던 핸드폰으로 지금은 전화도 안 되고 배터리도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짱구는 그 소리에 놀라며 전화기를 놓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집에서 계속 나던 의문의 소리는 전화기 귀신이 낸 소리였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걸었어요.